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갈 위치죠. 저 위치를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배경지식. 자, when you repeat, 네가 반복할 때 무언가를, 자, keep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은 유지해라. 자, is는 아까 something이겠죠. 네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 no more 되네요. 그러면은 세 번 이상 하지 마라. 어, no more than three times. 만약 네가 present 동사예요. 그래서 제시, J 들어갔네요. 제시. 너가 만약 제시한다면 너의 메시지를, 자, less예요. less than three times. 세 번이 안 되게. 자, is은 아까 메시지겠죠. 이 메시지는, 자, will 조동사 not have 동사 원형. 자, 가지지 못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자, 하면은 뭐요? 반복할 때 세 번 이상 하지 마라.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볼게요. 자, in another study에서 another에서 힌트죠. 어, 앞에는 another study니까 앞에도 무조건 study가 나오겠죠. 연구. 자, 연구가 있고. 자, 학생들은 were told 듣게 되었어. 자, 학생들이 were to George. 그래서 비투용법이죠. 자, 비투용법의 예정이다 하네요. 예정을 뭐 가는 의도에서 예정이다 하고. 그래서 형용사용법을 썼어요, 여기. 자, George 판단 할 것인데, 자, 사운드, 소리, 질을 of 오디오 카세트에. 카세트 테이프 요즘 안 쓰죠. 자, 그럼 앞에 나오는 그것은 반복을 실험하는데, 반복 실험에, 자, 오디오 카세트 말고 다른 거 나오겠죠. 그래서 스터디인데 반복에 대한 실험, 첫 번째 실험. 자, 두 번째 실험이 카세트 테이프로 들려주기. 그 다음 뒤에는 뭐예요? 이 오디오의 효과, 이걸 들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정리하겠죠. 어,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너가 제시한다면은 너의 메시지를, 자, more than three times, 세 번 이상을. 자, 이슬은 여기서 말하는 것도 다시 너의 메시지겠죠. 자, 너의 메시지는 되는데 worn out. worn out은 원래 달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wear out. 그러면 여기서는 진부해진다. 자, 진부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무 듣기에 짜증난다. 똑같은 말 반복하다 보니까 짱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잃어버리는데 potency. potent가, 아, 여기서는 강력한 뜻인데 여기서는 망했다.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자, 지우고, 효율성. 아예 그냥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리는데, 자, potency. 효과. 효율성. 효율성을 잃어버리겠다. 자, 예를 들어서, 자, in the study. 자, 연구에서. 자, where, 그곳이죠. 뒤 완벽한 문장. 학생들은 were shown 됐어요. 보여줬어. 자, 뭐가 되었냐면, the same ice cream. 같은 아이스크림이 보여줬어. 일단 완벽한 문장, 이형식 구조에, 어, 문장이 끝났으니까 where 들어가도 되겠죠. 자, same ice cream의 commercial은 광고. 자, 광고가 보여줬는데, over and over.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계속해서 보여줬어. 자, while에서는 day죠. 학생, 아이들이겠네요. 자, 아이들이 day, 자, 시제는 were watching 생략 구조겠죠. 자, 그들이 보는 중간에 능동의 뜻. 분사,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 자, 카톤은 만화를 보는 도중에. 자, 아이들인데, 좀 웃기죠. Who saw the commercial three times 까지. 자, 어떤 아이들? 자, 봤던. 자, 광고를 세 번 봤던 아이들은, 자, 실제로 원했어. 그 아이스크림을 more, 더 많이 원했는데, 자, then 도우즈는 일반 주어죠. 자, 아이들인데, 도우즈 살짝 children 생략구조겠죠. 일반 주어로. 자, who had seen에서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대각으로 썼어요. 이전에. 자, 봤던 아이들인데, 광고를 다섯 번 보내보다. 다섯 번 보면 장난하겠죠. 아, 장난하네, 지금. 그 다음. 자, 무언가 연구자들이 were really, 정말로 searching, 찾고 있던 것은 searching for. 자, however, 그러나, 자, 그래서 what 전체의 절이 주어가 됐고요. 단수 was예요. was the bearing response는 다, 밑에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죠. 연구 두 개 하고 실제로 찾고 있던 것은 뭐예요? 이 반응이었다는 거죠. 내려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자, 그러나 연구자들이 실제로 찾고 있던 것은 what부터 전체 절이 주어였고요. 자, what은 뭐예요? 자, bearing. 다양한 응답들. 자, 다양한 응답들인데, 자, after 뭐한 후에 전치사 뒤에 명사 썼어요. 자, having heard 들은 후에 BP로 써야 되겠죠. 자, recorded가 아까 나왔으니까 카세트 테이프랑 같이 가는 거죠.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자, 한 번, 두 번 혹은 다섯 번. So times는 번이에요. S가 붙어서. 자, 그 메시지는 discussed, 토론했는데, 자, 뭐를 support of the increased university spending. 다음 support는 지지. 자, 지지하는데 자, 증가시키는 것을 대학의 spending, 소비를. 자, 비하는 여기서 through의 뜻이요. 자, through에서 통해서 뜻이겠죠. 자, digital luxury tax. 자, 방문객들의 사치 세금. 사치 세금을 통해서. 자, 그 다음 혹은 증가되어진 뒤에 나오는 또 student tuition 수식해주죠. 그래서 증가되어진이 과거분사로 썼고요. 이게 수업료죠. tuition 뭐라 그러죠? 입학금. 입학금을 통해서. 자, 학생들인데 실제로 학생들은 선호했어. 자, argument는 논쟁. 자, 논쟁을 선호했는데 뭐를? for luxury tax. 다음 아까 사치세에 대한 논쟁을. 자, with up to 하면은 뒤에 까지의 until의 뜻이에요. 세 번의 반복. 반복 아니고 반복이에요. 세 번 반복할 때까지는 선호했어. 자, 그러나 after 5, 다섯 번의 반복 후에 학생들의 favor, 선호도인데 for this argument는 사치세 도입이죠. 자, 이 사치세 도입에 대한 favor, 선호도가 자, declined, 이것도 일치 불일치 문제 낼 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 사실상 감소했다. 너무 많이 들으면 짱난다. 적당히 해라, 이 시키더라. 이 정도가 지금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요런 광고가 있다고 치면 아, 우리 배터리 좋아요. 한번. 아, 우리 배터리 좋아요. 두 번. 우리 배터리 좋아요. 진짜 좋은가 보다 하는데 우리 배터리 좋아요. 이씨, 뒤질래? 또 지랄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냥. 자, 그래서 요런 거 광고에서 적당히 해라 이 시키더라. 요거를 우리 주제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위한 반복 강조는 3번 이상이 되어선 안 된다.